여러분은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이자 수많은 이들의 피로 얼룩진 우길 승천기, 아니 이 전범기의 유래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혹시 막연하게 전범기는 그냥 나쁜 깃발이야 정도로만 인지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과거 수많은 조상님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이 전범기, 그런데 사실 이 문양이 일본 미래에 대한 사이다 터지는 예지몽을 꿨던 한 일본 고승의 꿈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보는 것만으로 불쾌한 이 깃발이 이 영상을 보고서는 마냥 나쁘지만은 않아질 것을 약속드리며, 현실이 된 일본의 전범기 예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길 승천기,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사용된 일본군의 군기이자 현재의 일본 자위대에서 사용되고 있는 깃발이며, 아직까지도 공식적인 석상에 사용하여 거듭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아주 몹쓸 녀석인데요. 독일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 문양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는 것에 반해 우길기는 현재도 침략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의 고급화 혹은 스포츠 경기 등에서 수시로 목격되어 아직까지도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깃발의 유래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저 의미만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때는 794년에서 1185년에 이르는 일본 헤이안 시대. 당시 영험한 신통력이 있는 것으로 이름을 떨친 한 고승이 어느 날 꿈에서 상당히 의아한 일본의 미래를 보게 됩니다. 그는 이 꿈에서 깨고 난 후 태양과 같은 매우 밝은 빛이 온 세상을 비추고 그 빛으로부터 나온 뜨거운 불줄기가 사방으로 퍼졌으며 이는 매우 찬란하더라 라는 내용의 예언을 비서에 적어두고 고베의 밀교 사찰에 고이 숨겨두게 되는데요. 듣기에 일본의 미래에 아름다운 일로 가득할 것만 같은 이 비서는 이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1868년 메이지 유신 시대에 보수공사중 발견되게 되고, 이들은 곧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제 채널에서 다룬 대부분의 예언가들이 그러하듯 이 고승 또한 정확히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구체적 예언을 남긴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당시 이 비서를 해독하던 메이지 시대의 학자들 또한 이 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낼 수는 없었기에 이 매우 찬란하더라 라는 문구를 위주로 판독을 진행한 결과 그들은 이것이 단연코 일본의 찬란하고 밝은 미래임에 대해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아침 해가 힘차게 솟아오른다는 뜻을 담은 이 우길 승천기였는데요. 일반적으로 국기란 그 당시의 국가에 대한 시대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제국에서 검정새가 그려진 현재와는 다른 국기를 사용했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히틀러의 하켄크로이츠가 사용되었던 것과 같이 이 우길 전범기는 그 자체가 제국주의의 상징이 되었는데요. 일본 제국주의는 우리 국권을 탈취하여 폭정과 스타를 일삼고 강제 노역과 징집에 어린 소녀들까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해당 고승의 예언으로 만들어진 이 우길기는 일본인들로 하여금 그 해석과 같이 찬란하게 빛난다 라며 국뽕 코인을 한껏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때는 1945년, 비로소 고승의 예언대로 정말 해당 예언이 실현되는 날이 있었으니 그의 말과 같이 일본 역사상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거. 헤이안 고승이 본 것은 바로 핵 분열이었으니 고승의 해안은 계속해서 이어져 지진, 화산, 해일의 3중주를 기가 막히게 연주하며 정확히 적중시키는 기적을 만들었죠. 아마 해당 예언은 제 채널 역사상 가장 정확하게 들어맞은 예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까지 침략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을 그대로 담아낸 전범기, 시대에 따라 변화하기 마련인 이 국기의 존재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아보미 어떨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결론, 전범기가 쏘아올린 핵탄두. 누구보다 찬란하게 빛났던 미래를 본 고승에게 이 영상을 바치며 제 채널 역사상 가장 짧은 오늘의 예언 영상 이상으로 마칩니다. 이상으로 스릴러팡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